로코는 그분도 뭐 그런 그 있잖아요. 뭐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수위도 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, 네, 저는 뭐 족꼭지 마음에 듭니다. 네, 족꼭지는 마음에 드는 걸로. 자, 조지 들어본 닮은 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예요? 근데 이게 박서준, 유아인, 이상준 중에 조지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 솔직히 좀 닮았다 하는 사람. 뭐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셋 다 닮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 사실 제일 기분 좋은 건 이제 유아인 닮았다 그런 기분 좋죠. 기분 좋은데 근데 이제 비율이 있잖아요. 이제 10명 중에 약간 그런 거 있죠. 약간 야 나 그 유아인 닮았대 그러면 어 야, 닮은 것 같아 하는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어 그래? 뭐 이러는데 야 그 댓글에 나 이상준 닮았대 그럼 어 야 내 친구들 모두가 다 닮아 어 야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 닮긴 했지만 얼굴도 퍼센테이지가 100%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케이.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키 150의 원빈 vs 키 187.2의 조지. 너무 내 뻔하다 이거. 저는 당연히 저를 사랑하는 그렇죠. 187이지. 150? 150의 원빈. 150, 저 160 원빈이라도 저는 저는 저를 사랑하거든요. 여러분도 원빈. 여러분을 사랑하세요. 네. 자, 학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. 조슐랭 맛집 공유 좀. 아, 근데 제가 진짜로 제가 가는 데는 밥 맛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. 안 먹고 항상 밖에서 사 먹거든요. 점심 저녁을. 그래서 제가 또 안 가본 데 가본 걸 좋아해요. 그래서 다 가봤어요 진짜. 특히 마포구 있는 데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마포구 세 개만. 아 세 개만. 근데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런 게 아무튼 100명이니까 상관없겠다. 그죠? 일단은 아 여기는 그 제가 그 집밥을 못 먹으니까 항상 집밥 대신에 가는 곳인데 그 검색해도 잘 안 나올 거예요. 그 노마딕이라는 데가 있어요. 망원동에. 거기 진짜 맛있어요. 거기 진짜 맛있는데 거기는 건방 조금씩 팔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갔을 때 오늘 재료 다 떨어져 그러면 아 네 다음에 오고 이런 데인데 거기 맛있고 그리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. 그 망원동에 고깃집 있어요. 그 거기 유명해. 강화통통 생고기라고 있는데 거기 연남동에도 있고 많잖아요. 근데 그 합정역 근처에 제가 제일 맛있어요. 저 세 군데 다 가봤거든요. 근데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. 이 정도? 네. 거기는 고기를 미리 약간 뭐라 해야 되냐 그거 살짝 미리 굽는 걸 뭐라 그러죠? 초벌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 초벌을 모르는 조슐랭 신분상이 좀 떨어지는데 근데 네, 초벌에 나오는데 너무 배고프면 그냥 드셔도 되고 근데 괜찮습니다. 배고프면 생으로 아니 초벌에서 나오니까 오케이 자 이 조지로 삼행시 한번 제가 할 건데 한번 여러분이 이 조직의 성을 한번 운이라고 그러나?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. 자, 이 이날만을 기다렸다. 조지의 끼부리기 타임. 지금 바로 해주세요. 끼부리기 타임이요? 우리 개인기 한번.